여기는 신림역 4분 거리, 5번, 6번 출구 쪽에 있는 신축 첫 입주 원룸이고요. 신축 첫 입주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방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. 지금 천에 60으로 나왔는데 제가 한 그 임대인분하고 통화해서 한 5만원 정도는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방은 천에 60에 나왔지만 천에 55.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연이 지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현재는 지금 신축이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서 조금 가격을 내려서라도 빨리 입주를 시키시려고 하셔가지고요. 지금은 그러니까 천에 60으로 나왔지만 천에 55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보증금은 뭐 천에서 3천까지. 그러면 이제 여기는 1,000만 원당 5만 원 계산하신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천에 55니까 2천에 50, 3천에 45 정도, 그 정도로 될 것 같은 호수입니다.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고요. 일단 크기는 여기서 저까지가 3m 30이 나옵니다. 3m 30이 나오고요. 잠깐만, 이걸 어딜 재야 되나?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70이 나오는데 여기 한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재봐야겠다. 1m가 나오네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라서 만약에 싱글 침대는 여기 딱 들어갈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침대를 이렇게 둬야 될 것 같네요. 침대를 두시는 분들이라면. 그래서 신림역 중에서도 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거기다가 신축이다 보니까 일반 연식 있는 방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지금 천에 5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